그러면은 상무와 너무 연극을 시작하겠습니다.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착한 동생 흥부와 심소 거친 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. 아버지가 들어가시자 놀부는 재산을 다 가지고 흥부는 내쫓아 버렸어요. 그래서 흥부는 거짓말 거지가 되고 말았답니다. 엄마 배고 파요. 밥 먹고 싶어요. 아이고 이제 살도 얼마 안 남았어요. 어디 가서 살도 풀어 왔어요. 살도 왔는데 어디서 살이 뭐지? 불찰하는 거 형님이가 있잖아요. 아 그래요. 가서 쌀을 구워봅시다. 하자. 흥부의 아내는 살을 구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놀부네 집으로 갔습니다. 형님, 놀부 형님. 아, 누구야? 형님, 살이 더 떨어져서 사주 보러 왔어요. 밥 좀 주세요. 내가 너무 아파서. 여보, 얘네들 좀 어떻게 해봐요? 이거 먹고 싶어? 네, 먹고 싶어? 네. 이거! 놀부는 흥부네 내꽃기에 성공합니다. 다음날 배가 죽기 등에 붙은 흥부는 놀부네 집으로 밥 한 끼 얻어먹으러 다시 한번 찾아갔습니다. 놀부 아내가 밥을 짓다가 밥풀 굳은 주걱을 가지고 마당으로 나온대. 뭐야? 너 왜 찾아온 거야? 선생님 저... 왜? 선생님 쌀이 좀 드세요. 뭐? 이게 뭐 무슨 소리야? 우리 먹을 사도 없는데 안 돼요. 할게요. 괜찮겠는데. 야! 응. 선생님, 이쪽 밤 쉬어 드세요. 야, 나가! 어느 날, 제비 한 마리가 흥분의 집으로 나라 들어와 제비를 신나게 찾고 있었습니다. 나는 제비 자기 신 제비. 난 제비를 한 번에만 3만 번 할 수 있지. 아무도 내 크로크 따라 할 수 없어.
여보야, 여보. 왜? 왜 무슨 일이야? 왜 이래 네? 여기 웬 제비가 같은 자리로 가는 것 같은데? 사모님, 부모 사모님 저 좀 도와주세요. 아파요. 그래, 알았다. 언니 수고만 잠들렴. 여보야, 홍대 자주 따라 따라. 이제 제비야 이제 괜찮니? 네. 이제 말씀 있어? 제비야 다 나왔어? 괜찮아? 아, 다 나왔어요. 부모님 부모님 감사해요. 이제 저는 남자 나라로 가야 가겠어요. 그래. 제비야, 자타, 제비야, 몸 조심하렴. 안녕. 제기 자기의 신 제비, 1년 뒤에 무엇인가를 입에 물고 응분의 집에 다시 찾아오는데. 장미를 무럭무럭 입었습니다. 놀랍게도 그 장미는 큰 밭이 되는데 흥부는 그 밭을 엮고 싶어서 아내한테 밭을 파자고 했습니다. 이거 뭐가 이렇게 딱딱해? 하루 종일 같은 순간 열겠어. 다리 열렸다. 이게 뭐야? 이게 그만 보니까. 네. 하루 재민님 너무 감사합니다. 어떻게 본 거냐? 아, 소문을 화가 난 노부는 흥분의 집에 찾아갑니다. 다리가 짙은데 제비를 치료해 줬는데 그리고 네. 제비가 장미를 물고 찾아왔어요. 그리고 그 장미를 입었는데 피곤인데 밖에 돼서 네? 아, 알겠다! 그 말을 들은 노부는 아내에게 하명해 주었습니다. 그때 마침 노부와 노부의 아내는 노부네 집마당에서 열심히 제기를 차고 있는 제비를 발견했습니다. 야, 제비야! 이제 제비 자지 말고
나랑 도모지 않을래? 야야 제비 뭐 하는 짓이야? 야 하기 시작했습니다. 착한 노부는 노부를 도와주려고 노부를 찾아가는